대한민국의 신동, 신동엽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 옆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거대한 세트가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달랑 저 혼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바깥에는 축하 공연이 한창이거든요. 바깥으로 나가서 주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봐요. 저는 지금 이게 느낌표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신동진은 그것도 모르고 나왔습니까? 어? 신동진? 예, 잠깐만요. 그러면 주제가 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연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이분들 봐라. 다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어? 아니, 그렇다면 혹시 느낌표 제가 해야 될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이 뭡니까? 아니 그러면 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자, 그럼 다 같이 주제를! 아, 잠깐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맞다면은 사실 이게 방송에서 하기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한번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제를 공개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야, 통일 21세기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방송이 준비해야 할 주제. 남과북 문화적 차이와 갈등, 사회적 무관심을 넘어 대한민국 MBC 느낌표에서 그 첫 번째 통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아, 맞아요. 반드시 꼭 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민족의 과제 통일.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방송에서는 이제는 준비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통일하면은 너무나도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재밌고 쉽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느낌표에서 찾아냈습니다. 예. 자, 특별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성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 우성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 안 돼. 눈 깜빡할 사이에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어? 눈 깜빡할 사이? 네. 그럼 제가 보는 앞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다 됐습니까? 눈 뜨십시오. 벌써 됐어. 진짜 눈 깜빡할 사이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 진짜 그새. 이구실 저구실 앞세우면서 학습을 안 하면 어찌하나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야,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사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참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가사와 저희가 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법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그겁니다. 저희 느낌표가 준비한 통일 데뷔 시리즈 제1탄. 바로 남북 어린이가 한자리 함께 모여서 분단 이래 유례없는 퀴즈.
수지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믿기십니까 이게? 어머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북쪽이 갔댔습니까? 아, 저희가 북쪽에 갔냐고요? 예. 어,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북쪽 학생들이 내려왔댔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 북쪽에 계실 때 TV에서 소학교 알아맞히기 경연 보신 적 있죠? 아, 예, 봤습니다. 보신 적 있죠? 예, 있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알아맞히기 경연 테이프를 저희가 어렵게 입수해서 이 방송의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마치 남북 어린이가 한자리에 모여서 퀴즈 대결을 펼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니, 그게 정말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나올지 지금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남쪽, 북쪽 어린이들이 더욱더 친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보는 겁니다. 문제 출제를 북쪽에서 하거든요. 근데 과연 북쪽에서 출제된 문제를 우리 남쪽 어린이들이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아, 문제가 수태 어렵습니다. 예? 수태 어렵습니다. 아, 문제가 수태 어렵다? 네. 뭐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소학교 문제지만요, 어른들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야, 북쪽에서 출제되는 문제, 과연 어떤 유형의 문제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느낌표에서 준비한 통일 시리즈 제1탄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네, 드디어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이 펼쳐질 스튜디오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스튜디오가 이 세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너무 크다 못해서 좀 썰렁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한국 방송 역사상 최초의 이 쌍둥이 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걸어가도 걸어가도 끝이 없는 이 엄청난 세트. 예. 아, 저쪽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예, 보이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신사회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 박수 그만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자, 저는 남쪽 어린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쪽에 오면 우리 남쪽 어린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쪽 진행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명숙입니다. 신동엽 선생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듣기에는 소학교 알아맞히기 경연 진행을 쭉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좀 떨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신동엽 선생님도 남쪽에서 날린다고 들었는데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날린다고요, 제가? 남쪽에서 날리는 편이죠.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남북 어린이 알아맞힐 경연 시작해 주시죠. 역사적인 남북 소학교 학생들의 알아맞히기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과 또 우리 경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알아맞히기 경연 무대에서 여기 참가한 학생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또 보러 온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배우면서 상식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어린이들, 방청객분들 좀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쪽 북쪽 어린이 말이에요. 어떻게 뽑혀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번에 그 예선 경연은 다토에서 선발 경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준결승 경연을 진행하는데 6개조로 준결승 경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매조에서 1등과 2등을 한 학생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결승 경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도 역시 그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연락을 드려서 공정한 예심을 통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6명의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그 서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북쪽 어린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본 자리에 앉은 학생이 평안북도 신의주시 남상소학교 김진명 학생, 예. 강원도 온산시 양지소학교 정은혜 학생,
평양 남산중학교 소학반 최대성 학생, 양강도 해산시 해명소학교 오철송 학생,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소학교 리일철 학생,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소학교 리명수 학생. 이 북쪽 어린이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겼는데 저희 남쪽 어린이들은 본인들이 직접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한빛초등학교 4학년 표호성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학교 친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동학초등학교 4학년 3반에 다니는 이상현입니다. 오늘 힘들게 오신 할머니들과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대덕초등학교 4학년 김휘양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북쪽 아이들을 자 북극이 아니라 북쪽 아이들 그렇죠? 예. 네. 자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북쪽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초등학교 4학년 6반 정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에서 온 4학년 5반 최준현입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 봄내초등학교 4학년 6반에서 온 정하빈이라고 합니다. 올 때 남자애들이 꼬꼴등을 하고 오라고 악담을 해댔는데 그 친구들에게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각각 6명의 어린이가 출전, 5문제를 풀어 각 4명의 어린이를 선발. 다시 각각 3명씩의 결승 진출자를 뽑는다. 과연 남과북 초등학교 4학년 수재들의 경연은 어떨지? 북쪽 어린이들 수준이나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북한 학생들도 경연에 참가하는 애들은 교과서, 학교에서 배워주는 교과서 외에도 여러 참고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참실력으로 경연에 참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쪽 어린이들 수준이나 실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우리 1번 어린이, 예,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여자친구 없어? 예, 알겠습니다. 언제 헤어졌어요? 제가 긴장을 풀라고.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4번 어린이, 남자친구한테. 제 남자친구는 조금 용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친구입니다. 예. 내가 꼭 우승하올게. 아자아자 화이팅! 예, 아까부터 계속 모든 문장의 끝맺음을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예. 사실 이 문제 출제를 북쪽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희들도 모르고 우리 어린이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나오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그 초등학교 4학년 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문제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확고하게 제가 장담합니다. 좀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요. 저는 남쪽에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북쪽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남쪽 어린이들이나 다 똑같은 어린이니까 문제 수준이 푸는 방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만 뜸들이고 첫 번째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출제 해주시죠. 과연 북쪽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에게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예측으로 상상을 초월한 그 첫 번째 문제를 시작합니다. 1번 문제가 제시됩니다. 말꼬리 읽기입니다. 학습장으로 시작해서 세 글자 단어로 다섯 개를 읽는데 학습장을 내놓고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학습장으로 또 끝나야 합니다. 이제부터 치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학습장으로 시작해서 세음절의 단어를 계속해서 다섯 단어를 나열한 후에 마지막 단어가 다시 학습장으로 끝나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이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효숙 박사님. 문제 자체를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끝말잇기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오리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박사님도 문제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라서요. 저도 당혹스럽거든요. 근데 순발력이랑 어휘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긴장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손을 떼주시고 지금 굉장히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북쪽에서는 이 학교 문제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예, 자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 딱 듣자마자 다섯 단어가 다락 생각이 나요? 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당황한 나머지 정답을 다 못 쓰는 어린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채점하시는 동안에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어떻게 해봤습니까? 예. 학습장, 장기수, 수리소, 서학생, 학습장. 생에서 어떻게 학습장이 가는 학회, 생물학. 학습장. 예, 그래요. 또 누가 찾아본 학생 있나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습장, 장군봉, 동아대, 대학생, 생물학, 학습장. 예, 정말 똑똑하게 답변을 잘하는만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문제 풀어봤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누구 응원하세요? 2번의 이상엽 친구예요. 아, 우리 이상엽 어린이. 그냥 단순한 친구예요? 아니면 연인 관계예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예, 누구 응원하세요? 저는 그냥 왔는데요. 아무도 응원할 사람이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예, 그냥 왔어요. 네. 학습장, 장학생, 생매장, 장발장, 장단지, 지리학, 학장. 어찌됐건 맞추긴 맞췄는데 생매장이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생매장이라는 단어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거죠? 예, 그래요. 자, 우리 남쪽 어린이 6명, 북쪽 어린이 6명 중에서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또 정답을 못 맞췄다 하더라도 어떠한 단어들을 썼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죠. 1번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학습장, 장치줄, 줄당콩, 있기는 다이였는데 어떻습니까? 장치줄이라는 단어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네, 불합격됐습니다. 2번 학생, 학습장, 우선 4개밖에 못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불합격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타자를 쳐야 합니다. 그 다음, 저 목줄이 윤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리발생, 생고생, 이런 단어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예. 다음, 장군복, 복숭아, 아버지, 지리학, 학습장. 다 맞았습니다. 합격으로 평가합니다. 합격됐습니다. 5번 잘 못 찾았죠? 예,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까지 잊질 못했습니다. 다음 6번 학생. 이 학생이 찾은 단어 가운데서 수습실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아마 수술실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예. 아마 첫 문제니까 긴장해서 다 그런 것 같은데 침착해서 우리 잘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남쪽 어린이들의 첫 번째 문제 결과는? 1번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학습장.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네. 2번 학생. 학습장. 잘 못 찾았죠? 예.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다음 학습장. 우선 마지막까지 타자를 쳐야 합니다. 그다음.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예, 불합격됐습니다. 5번. 저 목줄이 이음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예. 다음. 잘 못 찾았죠? 예.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첫 문제니까 긴장해서 다 그런 것 같은데 침착해서 우리 잘해봅시다. 안타깝게도 우리 남쪽 어린이 6명은 전부 다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첫 문제 풀어본 소감이 어때요? 솔직하게. 시간이 1시간이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단어 학습장 빼고 아무것도 쓰진 못했거든요, 지금.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쓰지 못해가지고 조금 다음부터는 긴장하지 말고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과연 두 번째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일지 출제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수학 문제인데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학들이 한 둥지 앉아있다가 동시에 뿔뿔이 다 제각각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 학은 다 1분 동안에 300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10분 날고 가 앉았습니다. 이때 두 마리 학 사이가 제일 멀 때는 얼마이고 제일 가까울 때는 얼마이겠는가? 이 문제는 지능적으로 제곡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 정도 문제는 쉬운 편이고요. 이 문제 못 풀면 다른 문제 못 풀지요.